사는 게 참 재미없고 지루하고 뻔하고 답답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현명한 건가,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합니다. 나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나, 괜찮나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밥을 먹고 뭐 여행을 다니고 뭐 여가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뭐 빚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뭐 그렇게 잘 살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합니다. 요즘은 뭐 자기 분수에 맞게끔 크게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들 중에 어떤 이는 뭐 매월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되게 많아서 자신의 아이를 해외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이제 그에 따라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아, 경제력이 좀 저렇게 되니까 외국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아이를 영어든 뭐 중국어든 좀 더 그런 이제 언어적인 그런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저는 저의 처지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들을 또 만들어 가는 거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각자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로는 좀 더 지금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도 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현직으로 일하고 그래도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것 같다라고 더욱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뻔하고 맞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된 거다,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살면서 몇 개는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좀 더 괜찮을 수 있을까, 별일 아닐까, 뭐 차분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더욱더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내 스스로에게 알려지는 뭐 여러 가지들 뭐 의미도 있을 거고 뭐 목적도 있을 거고 따져보면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참 이제 봄 날씨인데 어떨 땐 덥고 어떨 땐 춥고 왔다 갔다 합니다. 황사도 심하다라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 뭐 이래저래 지금을 살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인지 그나마 좀 더 의식하게 되거든요. 뭐 그게 이제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이제 되돌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걷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뭐 내 여가 시간에 나의 이제 여유 시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거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잠실 탄천 쪽 걸어가는 길도 이제 하나 알아놨고 그쪽을 이제 다니면서, 아, 이 길로 가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도 느끼고 보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뻔하고 무료하고 당연해 보이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뻔한 거 없고 당연한 거 없고 그저 주지는 거 없다라는 걸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더 이제 되돌아봐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괜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말입니다. 물론 뭐 또 하나의 고민,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하다 보니까 더욱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또 알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무난하게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나름의 이제 고충, 나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될 것 같다 라고 요즘 와서 더 많은 생각, 그런 생각들을 또 하는 중입니다. 좀 더 조심히, 좀 더 차근차근,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착실하게, 좀 더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좀 잘 다듬어 가며 지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지 않겠나 라고도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결국 궁극적인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좀 잘 좀 다스리는 거, 뭐 그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보는 거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하고 차분하게 이제 다스리면서 추스리면서 또 가져가야죠. 누가 뭐라 해도 사는 것들은 참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나름의 길을 또 만들어 가야죠. 결국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잘 살아가고 잘 다듬어내고 잘 만들어가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또 헤쳐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는 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또 그 나름의 또 힘을 내서 또 살아가더라는 거.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절망에 빠져서 살거나 너무 서글퍼하지도 말자. 또 나름의 이제 돌파구나, 나름의 길은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지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건 우리들 자신이니까 천천히 조금 멀리 내다보고 멀리 바라보며 움직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전진, 또 전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